전남 함평군의 지역 홀몸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식생활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함평군은 지난 19일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가운데 영양 부족 위험이 있는 지역 홀몸 노인 50명을 선정해서 오는 7월 말까지 8회에 걸쳐 과일과 두부, 계란을 비롯한 식품을 전달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더불어서 홀몸 노인 스스로 바른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1대1 방식으로 상담하고 교육할 계획입니다.